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이 아프거나 마음들 곳이 없을 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죠. 병원을 향하는 발걸음조차 큰 용기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애써 내디던 발걸음에도 무색하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쓸쓸히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보살피는 시간이 필요할 때 이제는 건강 회복을 위해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보건소가 아닌 농장에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임금옥 복지원예사와 함께 꽃을 통해 가까워지고 있는 따뜻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지원예사님이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환해지는데요. 그럴 리가.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복지원예사라는 직업이 사실 흔치 않잖아요. 네. 방송을 통해서 아마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싶은데 원예 치료사라고도 이렇게 불리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원예 치료사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치료라는 단어보다 치유라는 단어에 적합하게 해서 복지원예사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예 치료라는 것이 원예라는 그 원예를 충분히 활용을 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람의 그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건강 회복에 도움을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원예 치료이고요. 네. 그 역할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복지 원예사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네. 명칭은 이제 복지 원예사가 맞는 거군요. 네, 저희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에서는 복지원예사로 명칭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꽃과 식물 뭐 이런 원예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은데요. 꽃을 다루는 사람 하면 흔히 저희가 플로리스트라고는 좀 알고 있거든요. 플로리스트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건가요? 어떤가요? 다르죠. 이 직업적인 면에서 플로리스트하고 또 복지원예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네.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워 아티스트 해서 네. 꽃을 가지고 활용을 하여서 네. 아름답게 장식을 한다거나 그리고 네. 어떤 아트적인 요소를 넣어서 예. 뭐 꽃다발이나 뭐 포장이나 어떤 분위기를 또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장식적인 효과를 많이 두고 있는 게 플로리스트라면 맞아요. 네, 어떤 전문직이죠. 그리고 복지원예사는 이제 플로리스트들이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지원예사는 이제 좀 개념이 다른 게 네. 어떤 이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자가 왔을 때 꽃과 식물을 활용하여서 이제 그 대상자의 마음을 마음을 좀 알아주고 예.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도 회복시켜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복지원예사 역할은 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분이 완전히 다르군요. 많이 좀 다르죠. 네, 많이 네. 다릅니다. 네. 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좀 아프면 특히나 뭐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도 아파도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지만 이제 그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치유 수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 복지원예사들이요. 이제 대상자가 뭐 정해지면은 예. 어떤 이제 활동 목표가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예. 뭐 특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기억력도 좋아지고 인지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뭔가 작품을 만든다는 것보다 하나씩 뭐 돌을 가지고 하도 돌 가지고 놀이도 하고 흙 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관계도 좀 좋아지면서 네네. 네, 더 가까워지면서 인지 기능도 좋아져요, 아이들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안 쓰던 근육도 사용하게 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소근육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꽃이라는 것을 일단은 보시면 좋아해요. 그렇죠. 꽃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달기 어른 분들 이렇게 꽃 사진 찍어서 자기 네. 프로필샷으로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일단은 식물 심는 거에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흙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네요. 네, 네, 흙과 함께 이제 사시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던 분이 굉장히 많고요. 올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제가 물어보면 흙에다 뭐 한 번쯤은 심어보신 분들이고 그렇구나. 식물을 한 번쯤은 키워보셨던 분들이라서 네. 일단은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만든 그 작품을 통해서 예. 이분들이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성취감을 좀 느끼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구나. 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식물이 내가 이제 혼자 집에 가서 들어갔을 때 반겨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네. 자식들도 모두 떠나고 네. 거의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식물을 하나 놨을 때 반려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느낌이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한 대상자마다 어떤 네. 목표를 두고 네. 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업이 끝난 후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 이제 꽃을 통해서 또는 원예를 네. 통해서 뭔가 마음의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여럿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이제 제가 그 다문화 부부들 이제 몇 팀을 놓고 같이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좀 이제 의사소통도 조금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과 어떻게 보면 멀리서 한국으로 남편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식물을 심는 과정에 서로 부딪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꾸 이제 이 식물을 이쪽으로 배치할까 이쪽으로 하면서 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서로 웃고 어떻게 보면 그 활동 과정 내에 내 웃었거든요. 소통의 어떤 매개체가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원을 만든다. 그러면은 부부가 같이 정원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던 아내와 남편이 같이 소통이 되면서 예, 네, 그게 자연스럽게 서로 잘했다. 이제 저도 이제 가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면 우리 잘해요?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보너스로 이제 작은 꽃다발 같은 걸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선물의 개념으로 작은 꽃다발을 주는데도 프로포즈를 해보셨냐? 그랬더니 감동적이다. 에.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에. 그냥 멀리서 이제 타국에서 그냥 시집을 온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저는 그냥 잠깐의 그냥 이야기를 건넸을 뿐인데 네.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바로? 네.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같이 손을 서로 마주치고 하면서 식물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뒤에 네. 이 작은 꽃다발 하나에 프로포즈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웠을까. 네, 저는 이렇게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막 일부러 막 시키는 거 아닌데 스스로 네. 하니까 네. 다른 팀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더 감사한 것은 네. 이 아내분들이 거기에 네. 대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살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누구씨 이러면서 아내분들이 전부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네.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진짜 복지 원여사들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부모와 자녀 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이렇게
조송가정이라고 하죠. 이제 그 가정들이랑 이렇게 수업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꽃을 그러니까 뭐 단순히 바라만 보고 아 예쁘다 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언어를 뛰어넘는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한 어떤 과정인 것 같네요.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스스로들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말로써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 오늘 치유하세요, 행복하세요 이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원예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꽃과 식물을 좋아했나요?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복지원예사의 길을 또 걸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고 저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아, 사실이요. 수학을 좋아했군요. 네, 근데 이제 뭐 가정 형편상 간호대학을 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사실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맞는 것은 뭘까 했더니 정신간호학이었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어디에 근무하면 좋을까 생각했던 게 보건소에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내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면 많은 어르신들한테 내 마음도 전달해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채에 제가 간호직 공무원으로 보건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도 보건소에서 근무했을 때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정말 따뜻한 말, 그리고 오히려 부수하잖아요. 어르신들, 시골 어르신들 말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힐링이 됐고요. 직장 생활도 정말 재밌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을 이제 만나면서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모든 생명이는 흙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가 뭐 어떻게 돼도 흙만큼은 누군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건 농부다. 이러면서 농부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첫 만남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죠. 그리고 흙으로 맺은 인연. 그렇죠. 그리고 남편 자체가 워낙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근데 흙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근데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제가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도 4식이나 낳다 보니까 사실 뭐 직장 생활을 많이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가감히 그만두고 같이 농사일을 했는데 이렇게 농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뭔가 더 배움을 갖고 싶어서 이제 갔던 것이 원예학과를 다시 대학원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원예치료라는 분야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간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원예를 접목하는 게 굉장히 원예치료가 그냥 아주 딱이었어요. 궁합이 맞더라고요. 딱 맞네요.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별개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간호라는 것은 사람에게 뭐 어떻게 보면 치료적인 의미로 뭐 주사를 주거나 약을 투약하거나 뭐 정신적으로 마음을 읽어주거나 이런 부분이긴 했지만 이 원예치료 분야는 원예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심지어 재활적인 기능도 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메리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적용을 했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지원회사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혼 후에 이제 육아도 하고 농장도 운영하면서 또 학업까지 이렇게 병행하기가 참으로 이 숨가빨았던 나날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아직도 좀 생생하게 느껴지시죠?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그냥 밖에서 볼 때 아 저렇게 뭐 부산나게 다니나 뭐 이런 거예요. 애가 자녀가 넷이나 되잖아요. 넷이나 되세요? 그렇군요.
남편이 네.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가 뭐 자녀가 넷이다 본 게 뭐 합창도 하고 중창도 뭐 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노래들 네. 워낙 좋아해서. 근데 이게 자녀 키우는 것도 재밌었고요. 또 아이들이 또 잘 커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처음에 농사 질 때는 아, 우리 나중에 인부 없으면 우리 애들 같이 네. 하면 되겠다 해서 막 이런 네. 식으로 농담식으로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꽃일을 도와주면 저희가 이제 알바로 해서 알바비도 주고 용돈으로 뭐,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농업 일도 도와줬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결과인지 최근에는 치유농업사 자격증도 이렇게 또 취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치유농업사라는 것이 꽃을 통해 치유하는 어떤 그 복지원예사의 좀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뭐 직업입니까? 어떤 자격증입니까? 치유농업은 농업의 그 자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라요, 농촌의 그 자원들 그리고 농촌의 그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이 네. 치유 자원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좀 더 확장된 개념이네요. 네, 네, 그렇죠. 확장된 개념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에 농장에 찾아와요. 뭐 크게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오셔서 직접 보시고 풀을 보고 풀 한 포기를 보고도 또 힐링이 된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풀꽃 하나에 감동을 받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치유 농업은 어떤 농업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이긴 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 자격증을 농진청에서 만든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농장에 필요도 하겠다 해서 이제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있는 복지원예사를 기반으로 해서 치유농업에 확장된 치유농업을 이제 제가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 그리고 많은 취약계층의 그 대상자들 그리고 일반 대상자들에게 네. 정말 열심히 잘해서 모두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자녀가 네 분이라고 하셨죠? 네. 네. 따님이 두 분이신 네. 건가요? 네. 딸이 셋에 아들 셋이고, 하나. 아들 네. 하나고. 그중에서 자녀분께서 나도 그러면 부모님 따라서 네. 이 원예의 길을 좀 걸어보겠다 하는 또 자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네, 지금 두 명이 네. 원예 복지원예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농업만 생각했을 때는 농업의 분야, 그냥 쉽게 말하면 네. 어떤 농작물을 기르는 재배하는 네. 재배하는 일만 생각할 때 우리 여기 딸들 친구들이 하기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네. 그리고 좀 우려를 했고 남편은 또 반대로 이제 남편은 또 이제 원예학을 또 석사 박사까지 저희 꽃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남편 또 교육을 하는 또 입장도 있고 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자녀들이 이 원예를 같이 공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농사일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좀 반신반의 하다가 부모님의 일이 특히나 복지원회사 길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가 볼 때 좋아 보이다 보니까 지들이 이제 원예치료학과 네, 그렇죠. 네. 이제 대학원에 원예치료학과 과정이 있어. 그래서 석사 과정이 둘 다 다 진학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스스로 자기 길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네. 큰 딸은 이제 이번에 그 치유농장과 연계된 그 지역아동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면에 어떤 논문을 통과를 네. 해서 석사 졸업을 했고요. 네. 이제 둘째는 이제 올해 논문을 준비해서 네. 좀 수료는 했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온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같이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면서.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가족끼리 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공통된 주제로 아, 뭐
여기는 체험객들이 왔을 때 뭔가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뭔가 좀 더 향기 나는 뭔가를 더 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빠는 또 아, 그럼 여기에다가 뭘 누구를 위한 정원을 만들까?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연구도 네. 하고 서로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이러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족 회의로 이어지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가족의 단합력도 높아지고 네.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네요. 저희끼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사실 요즘에 이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네. 벽이 있잖아요. 세대 간의 네. 갈등도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고 네. 소통도 원활하지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뭔가 가업을 이어나간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늘 꽃과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네. 왜 이렇게 좋은 것도 자주 보면 이렇게 감흥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바닷가에 산 사람들이 바다 맨날 보면은 그냥 그래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처럼 원예사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꽃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그렇습니까? 더 따뜻해졌어요. 더 그랬어요. 네. 처음에 농사를 지었을 때는 꽃이 어떤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을 바라볼 때요. 그냥 이게 잘 커서 길게 크게 잘 커서 잘 잘라서 공판장에 내면은 좋은 가격.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였는데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주 네. 중요한데 꽃을 관찰하게 됐어요, 제가요. 꽃이요, 그냥 피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꽃이 자기 혼자 피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적절한 햇빛과 뭐 돌봄이 있어야 돼요, 애들이. 근데 그 꽃 자체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피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마음 그대로 내가 대상자들한테 전해주면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자꾸 꽃을 바라보니까 네. 꽃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꽃농장을 하면서 제가 꽃을 다르게 본 계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복지원 회사를 하면서였거든요. 그리고 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꽃을 그냥 재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막 갑자기 막 제 자신에 드는 그 뭐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직업을 넘어서 사명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그리고 네. 너무 감사한 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꽃을 꽃값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폐기 처분한 때도 많았고요. 네. 네. 농사를 지어 가지고 힘든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건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번쯤 다 겪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 꽃들을 가지고 누군가 웃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전혀 뭐 도움이 안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 대상자를 치유하고 하는 활동이 또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데 큰 그렇군요. 기여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석백조가 되는 거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농장에서 이렇게 온도랑 습도랑 또 관리해주면서 물도 주고 직접 재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꽃의 양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좀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꽃은 저희가 이제 사계절 조금 다르게 재배를 하는 편이고요. 예. 안개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한 번 심어 놓으면 몇 년 뭐 죽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저희가 튤립을 심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 20만 송이, 30만 송이의 튤립을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걸 저희 농장에 심고요. 그것을 전량 거의 대부분 지금 다 인터넷으로 판매가 다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택배로 저희가 꽃을 소비하는데 선물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보내고 있어요. 꽃의 소비에도 저희가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어떻게 꽃을 힐링의 요소로 또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데 네. 우리 친구한테 선물하고 싶다 해서 주문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구나. 네. 네. 왜냐하면 꽃값이 저희가 비싸게 팔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친구들한테 막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연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 우울한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싶다.
있다. 네. 해서 한 사람이 뭐 주소로 막 한 10군데 해가지고 쭉 그렇군요. 보내시고 이렇게 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네. 네. 아 튤립 참 예쁘다. 지금 저희 화면도 튤립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튤립하고 또 안개꽃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안개꽃은 사실상 어떤 꽃을 대상을 좀 받쳐주는 역할의 꽃이잖아요. 그랬죠. 안개꽃을 네. 또 이렇게 집중해서 또 재배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개꽃을 재배했던 곳은 가공하기 위한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꽃을 재배해가지고 해가지고는 이제 꽃을 재배해가지고는 사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어요. 초창기 때는 뭐 수출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수입꽃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꽃 농장 화훼 산업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행사 이런 거에도 많이 제한이 두다 보니까 네. 많이 장목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그 식품 같은 거 뭐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농산물 같은 게 가공이 많은데 도대체 꽃은 꽃도 가공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네. 안개꽃이었어요. 네. 그래서 안개꽃을 심었는데 그 안개꽃을 제가 이제 보존 처리를 해서 저희 재배하는 꽃을 전량 네. 보존화를 만듭니다. 오. 네, 그래서 칼라를 입혀가지고요. 색을 전부 다 걸어놓거든요. 오, 네. 네, 전부 이제 그거 판매를 또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보는 자체로도 힐링이 된다 하셨고요. 그리고 네. 체험으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 네. 네, 거의 제 그 많은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양을 체험으로 쓰는 것만 해도 제가 한 70%는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체험하면서 소비를 좀 네. 네, 유도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꽃은 또 체험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가져가시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디퓨저 회사나 뭐 카페 네. 장식용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이 수요처들이 있어서 네. 가지고 가고 계셔요. 안개꽃이 그야말로 조연에서 이제 주연이 됐네요. 네, 그래서 네. 안개 꽃다발로 프로포즈를 많이 해요. 안개꽃만 있는 네, 꽃다발로. 네. 안개꽃이 이제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얀 안개꽃으로만도 이제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무지개 안개꽃으로 해서 빨주노초 파남복 완전 오, 예쁘다. 사람만한 대형 꽃다발로 네. 프로포즈도 많이 하시고 그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꽃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실 기억에 남는 게 꽃이 폐기 처분 됐을 때가 기억이 남긴 해요. 오히려 가슴 네, 아플 때. 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농사지은 꽃이 저 공판장에 가니까 폐기 처분 됐다. 이때 가슴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가슴에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힐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제가 직접 공판장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여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고 바로 소비가 되고 농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선물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 너무나 이제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기억에 탁 남는 것은 정말로 그 아픈 추억이었고요. 네. 좋은 것은 확실히 그런 거예요. 제가 예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제 입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어떤 치유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꽃이 피었을 때 수고했다는 말을 꽃에게도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의 변화죠. 네. 네. 오히려 꽃을 키우면서 네. 본인 스스로가 변화가 되는 과정들. 네, 그렇죠. 네, 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맞아요. 우리 복지 온 여사님의 앞으로의 바람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욕심을 부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저나 아니면 저희 농장을 찾아오시는 그 대상자들에게요,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라도 더 정말로, 그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정말 마음을 읽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농장을 찾아왔을 때 정말로 치유를 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뭐 치유 농업하면 케어팜을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면 재능, 간호와 원예를 조합한 그 케어팜의 입장에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최선의 것으로 치유 자원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꽃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꽃은 치유다. 치유다. 네, 부연 설명 할까요? 네. 꽃은 그냥 절대 피지를 않아요. 네. 꽃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요.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극복하고 거친 비바람도 이겨내고 피는 게 꽃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기만 해도 치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꽃은 정말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존재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아, 오늘 그 우리 복지 원예사님의 어떤 꽃과 관련된 치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은 제가 뭐 복지 원예사님의 꽃을 못 봤지만 그래도 제 앞에 이렇게 한 송이 꽃이 돼 있는 이렇게 네. 좀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치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또 도움이 되기를 또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